브론즈가 정말 빨리 잡힌다고? 본인은 브론즈 아닌 척 하고 있네. 내가 나중에 이거에 관해서 정말 재밌게 얘기해 줄 게 있는데 좀만 기다려. 딱 한 달만 기다려. 세본이 한 달 전에 얘기하려던 브론즈 관련 얘기 뭐예요? 딱 이렇게 물어보세요. 한 달 뒤에 정확히. 그때 내가 진짜 어이없는 얘기 하나 할 거 있어. 정말. 내가 이제 이거 고소에 관련된 얘기야. 고소에 관련된 얘기? 메일이 한 통 온 거야. 단체 톡 같은 데 들어가 있대 자기가.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캡처한 걸 보내주는 거야. 거기에서 막 내 사진을 막 이상한 사진들을 얘기하면서 뭐 야동에 나오는 것 같다는 눈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. 그래서 내가 너무 순간 너무 화가 났어. 톡을 찾고 찾아가고 들어갔어. 근데 들어가는데 역시나 막 스트리머들 욕하고 내 욕도 진짜 올라오는 거야. 근데 실시간으로 그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. 막 그걸 이제 좀 한참 지켜보다가 거기에 이제 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한참 지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롤을 하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랑 롤 해갖고 아이디를 알아내야겠다. 롤 아이디를 알아내야겠다. 내가 그랬어. 나도 껴줘 이러면서 나는 플래티넘이다 이랬어. 그래야지 껴줄 줄 알고. 잘하니까 플래티넘이면 뭐 너 내 팀으로 와 막 이럴 줄 알고 나 플래티넘이야 이랬어. 근데 플랜은 좀 그런데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왜? 이러니까 우리 다 실버 브론즈. 아니 밸런스가 깨져서 껴줄 수가 없다는 거야.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걸 봤어. 봤더니 다 브론즈인 거예요. 그 실버 등도 한 두 명 있어. 실버 한 두 명 있고 다 브론즈야. 세븐츠. 아니 그가 내가 방송할 때 그 사람들이 맨날 욕하고 있었단 말이야. 뭐 내가 이제 롤 방송 같은 거 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막 진짜 저 방송을 왜 보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.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브론즈였던 거야. 실버도 두 명밖에 없었어 심지어. 그거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진짜. 어쨌든 내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역시나 막 채팅창에서 롤 할 때 막 욕하는 거야. 아니 이 방송을 왜 보냐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나 이제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할 생각조차도 안 들더라고. 왜냐면 아니 왜냐면 이미 거기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웃겼다니까. 그걸 보고 너무 웃겼어. 내가 이제 나 껴달라고 플래티넘이라고 했는데 아 너무 웃기더라고. 아,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싶었는데 이 얘기 말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도망갈까봐 어디로 이렇게 해서 말 못했는데 아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아유 방탄의 지민님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이거였어요. 이거 그냥